대부분의 포켓몬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진화합니다. 포켓몬이 진화를 할 때는 특정 레벨에 도달하거나 진화 도구를 이용하거나 통신 교환을 하거나 친밀도를 올리는 등의 조건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몇몇 포켓몬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독특한 방법을 통해 진화합니다. 하필 이런 독특한 방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해당 포켓몬의 콘셉트를 충실히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포켓몬의 콘셉트에 따라 만들어진 가장 독특한 진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역대 포켓몬 게임 속에서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위부터 20위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20위는 바로 특정 기술을 배워야 진화를 하는 포켓몬입니다. 몇몇 포켓몬을 레벨업을 하므로 해도 절대 진화를 하지 않고 특정 기술을 배운 후 레벨업을 해야 진화를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포켓몬은 바로 꼬지모입니다. 꼬지모는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잠만보에 이은 길막 포켓몬으로 등장했고, 원래는 진화 루트가 없는 포켓몬이었지만 4세대 DPDR가 펄게아 버전부터 꼬지지라는 꼬지모의 아기 포켓몬이 등장하면서 진화 체계가 생긴 포켓몬입니다. 일반적으로 꼬지모로 알까기를 하면 꼬지모가 알에서 태어나고 암석 향로를 지닌 채로 교배를 해야 꼬지지가 알에서 태어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꼬지지에서 꼬지모로 진화를 시키려면 특정 기술을 배우고 레벨업을 시켜야 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술은 바로 흉내내기입니다. 흉내내기는 상대 포켓몬이 마지막에 사용한 기술을 배틀 동안 쓸 수 있는 기술로, 말 그대로 상대가 쓴 기술을 흉내내는 기술인데, 하필 이 기술을 배워야 꼬지모로 진화하는 이유는 꼬지모가 흉내 포켓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등장했던 골드 실버 버전부터 꼬지모는 나무인 척 하면서 주인공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꼬지모는 풀 타입으로 많이 오해를 받았지만 사실 꼬지모는 바위 단일 타입입니다. 이처럼 꼬지모가 나무인 척하는 이유는 바로 적에게 습격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꼬지모는 골드 실버 버전에서 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나무인 척하는 포켓몬으로 등장하게 됐고, 풀타입이 아닌 바위 단일 타입이라서 꼬북이 물뿌리개를 가져와 물을 뿌리면 나무인 척하는 것을 들켜 주인공과 싸우는 포켓몬이 됐습니다. 꼬지모가 이런 콘셉트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에 생겨난 꼬지지가 꼬지모로 진화할 때 흉내내기를 배운 후 레벨업을 해야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진화할 때 특정 기술이 필요한 포켓몬은 꼬지모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에이팜이 개된 보승으로 진화할 때도 특정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기술은 바로 더블어택입니다. 더블어택은 위력 35의 노말 타입 물리 기술로 한 턴에 2회 공격하는 연타기입니다. 이 기술은 두 번 때리는 기술이라서 실질 위력은 70이지만 명목상 위력이 35라서 위력 60 이하의 기술의 위력이 1.5배가 되는 특성인 테크니션에 적용되는 기술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개된 보승은 노말 타입인데다가 테크니션 특성까지 갖고 있어서 자석 보정의 테크니션 보정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포켓몬 중에서 더블 어택의 위력이 가장 높은 포켓몬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된 보승으로 진화하려면 더블 어택이 필요하게 만든 것이다 는 사실 아니고, 에이팜에서 개된 보승으로 진화를 하면 꼬리가 두 개 생기기 때문입니다. 에이팜은 원숭이 포켓몬 중에서도 꼬리를 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고, 에이팜에서 진화한 개된 보승은 이 꼬리가 두 개 생겼다는 특징을 갖게 돼서 꼬리를 더 잘 활용하게 됐기 때문에 이 특징을 살려서 개된 보승은 더블 어택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을 모든 포켓몬 중에서 가장 잘 사용하게 만들면서 진화할 때도 에이팜이 더블 어택을 배운 상태에서 레벨업을 해야 하게끔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맘목구리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맥구리에서 맘목구리로 진화를 할 때는 원시의 힘을 배우게 한 후 레벨업을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맘목구리가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던 포켓몬이라는 콘셉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맥구리의 포켓몬 도감을 보면 오래전에 살았다는 설명은 없지만 맘목구리의 포켓몬 도감에는 1만 년 전의 벽화에도 그려져 있고 1만 년 전에 얼음 밑에서 발견된 적이 있을 정도라고 할 만큼 오래전에 살았던 포켓몬이라서 원시의 힘을 배워야 진화를 할 수 있다는 콘셉트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저승가순 역시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1세대 레드그린 버전에 첫 등장했던 서원숭은 언제나 굉장히 화가 나있는 포켓몬으로, 자신을 화나게 만든 것은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때려눕히는 난폭한 포켓몬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서원숭이 새로운 진화체인 저승가승으로 진화를 하려면 분노의 주먹을 20번 사용한 후 레벨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필 이런 진화 조건이 만들어진 이유는 저승가승의 포켓몬 도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저승가승의 포켓몬 도감에는 분노의 볼티지가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육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파워를 손에 넣게 됐다고 합니다. 즉 성원숭이 분노의 주먹을 사용하면서 분노의 한계를 넘어 죽게 돼서 격투 단일 타입에서 격투 고스트 타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가승은 끝없이 분노를 하다가 육체의 틀에 벗어나 한계를 넘어선 힘을 갖게 된 것이고, 이런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 분노의 주먹을 사용해야 한다는 독특한 진화 방식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생긴 독특한 진화 방법이 적용된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9위는 바로 그루데입니다. 그루데는 9세대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에 첫 등장한 쇳덩굴이 포켓몬입니다.
여태까지 귀여운 벌레 포켓몬들과 함께 벌레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보기 힘든 벌레 포켓몬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새똥구리 그 자체인 포켓몬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구루대가 굴리고 있는 거는 똥이 아니라 흙과 모래로 만든 진흙구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루대가 열심히 뭘 굴리고 있어도 그렇게 역겨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구루대가 진흙구슬을 열심히 굴리는 것은 진화를 위한 에너지를 숙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그렇게 열심히 굴리다 보면 이윽고 진화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 구루대는 이전에 없던 독특한 진화 방법이 적용됐습니다. 바로 레츠고 모드로 1000보 이상 걷고 레벨업을 시켜야 베라카스로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레츠고 모드는 선두에 있는 포켓몬을 필드로 보내는 것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포켓몬을 쓰러뜨려서 경험치를 얻거나 아이템이 있으면 알아서 주워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포켓몬 게임에서는 배틀 이외에 필드에 포켓몬이 있는 것은 플레이어를 따라다니게 만들거나 라이드 포켓몬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레츠고 모드에서는 포켓몬이 달려가고 전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레츠고 모드에서는 포켓몬을 걷게 만들 수 있어 이 상태로 천걸음을 채우고 레벨업을 시키면 구루대가 베라카스로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필 구루대가 레츠고 모드로 진화를 하는 이유는 포켓몬 도감의 설명처럼 진흙구슬을 굴려 에너지를 숙성시켜야 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플레이어가 직접 구루대를 굴리게 해 진화를 하게끔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루대 외에도 구프리 역시 레츠고 모드에서 천걸음을 채운 다음 레벨업을 하면 공프리로 진화를 하는데, 구프리가 레츠고 모드로 진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구프리의 모티브가 회전초이기 때문입니다. 회전초는 마른 줄기가 공처럼 뭉쳐 굴러다니는 불로, 8대야 지방에서도 구프리가 겁나게 굴러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구프리는 회전초가 모티브고 바람을 타고 굴러다니는 회전초의 특징을 따와 레츠고 모드로 굴러다니게 만들면 공프리로 진화를 하게 된다는 설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진화를 할 때 특정 포켓몬이 엔트리에 있어야 진화를 한다는 독특한 설정이 있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8위는 바로 브란다입니다. 브란다는 6세대 XY 버전에 등장한 포켓몬으로 판장에서 진화하는 격투 악타입의 포켓몬입니다. 브란다는 일본 율령제 시대의 하급 관리를 일컫는 반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이 반초는 현대에 들어서 싸움자라고 영향력 있는 양아치라는 이미지로 소비되면서 이후 일본 만화에 여러가지 반초 캐릭터가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쿠조 조타로 같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란다는 이런 반초 캐릭터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져 성질이 거칠어 툭하면 싸우려들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일을 용서하지 않는 포켓몬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판짱이 브란다로 진화할 때 독특한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악타입 포켓몬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레벨이 32 이상일 때 레벨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필 이런 독특한 진화 조건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반초 캐릭터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패거리를 몰고 다닌다는 것이고, 특히 반초가 그 패거리의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반해 판짱은 적이 얕잡아보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려보기만 하고 상대를 겁먹게 하려고 필사적이지만, 넘나 귀여워서 패거리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판짱은 그냥은 진화하지 못하고 악타입 패거리들이 있을 때 그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 진화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란다는 악타입 포켓몬이면서 악타입 패거리의 리더이지만 약자를 보호하고 동료에 대한 정이 두터워서 모두가 따르는 호쾌한 성격의 리더가 되는 포켓몬인 것 같네요. 이처럼 특정 타입의 포켓몬이 엔트리에 있어야 진화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독특하게 특정 날씨 상태에서만 진화를 하는 포켓몬도 있습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7위는 바로 미끄레곤입니다. 미끄레곤은 6세대 XY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드래곤 단일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미끄레곤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600족 포켓몬 중 하나라서 종족값 총합이 600이고 2단 진화를 해서 최종 진화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600족 포켓몬들이 오직 레벨업으로 최종 진화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과 비교해 미끄레곤은 유일하게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진화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 오는 날씨에서 레벨 50 이상일 때 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끄레곤이 비가 올 때 진화를 하는 이유는 몸의 대부분이 수분이고 미끈미끈한 점막이 몸에 덮여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미끄레곤은 미끈에일에서 진화를 할 때 비가 오는 상태에서 진화를 해야 한다는 특징이 만들어졌고, 히스이 미끈에일 역시 비가 올 때 히스이 미끄레곤으로 진화를 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미끄레곤이 물 드래곤 타입인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미끄레곤은 드래곤 단일 타입이라고 하네요. 또 미끄레곤이 등장한 6세대 이후 이런 독특한 진화 조건은 계속 변하지 않고 존재해왔고, 그렇다는 것은 각 세대마다 게임 속에 비가 오는 조건을 항상 만들어줬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NES처럼 배틀할 때 비바라기를 써서 레벨업을 해야 진화를 하는 게 아니고, XY 버전에서는 14번 도로나 19번 도로 같은 장소에서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거나,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에서는 119번 도로, 서문 버전은 울라울라 섬 17번 도로, 소드 실드 버전은 랜덤으로 비가 오는 날씨인 장소로 가면 되고, 레전드 아르세우스와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에서는 특정 장소에 비가 확정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서 돌아다니면서 비가 올 때까지 존버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버전이든 미끄네일을 들고 다니면서 비가 오는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미끄네일만 들고 가면 비가 안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액막이 무녀 같은 포켓몬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끄레곤이 진화할 때 날씨란 조건이 필요한 포켓몬이라면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특정 시간이 필요한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6위는 바로 황혼의 모습 루가루암입니다. 루가루암은 7세대 서문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암멍이에서 진화를 하는 포켓몬입니다. 루가루암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한낮의 모습과 한밤중의 모습으로 두 가지가 존재했는데요. 모두 바위 단일 타입이지만 일단 생김새가 다르고 종족값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낮의 모습은 스피드, 한밤중의 모습은 내구가 더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낮과 밤이라는 시간대에 따라 콘셉트가 나뉜 것은 진화 조건에도 영향을 줬는데 바로 두 포켓몬 모두 레벨 25 이상으로 레벨업을 할 때 한낮의 모습은 낮 시간대, 한밤의 모습은 밤 시간대에 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가루암이 처음 등장한 서문 버전에서는 루가루암을 어떤 형태로 진화시킬지 정했다면 게임 내 시간으로 낮일 때나 밤일 때 진화를 시키면 되는데요. 그런데 울트라 선, 울트라 문 버전이 발매된 후 갑자기 루가루암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한다는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낮도 밤도 아닌 그 중간인 황혼의 루가루암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황혼의 루가루암을 얻는 방법은 울트라 서문 버전의 조기구 특전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암멍이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바로 특성이 마이페이스인 암멍이만 황혼의 루가루암으로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암멍이를 게임 속에서 진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름에서처럼 황혼의 시간대에서 진화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전마다 진화시키는 시간대가 다른데 울트라 썬 버전에서는 17시에서 17시 59분 사이, 울트라 문 버전에서는 5시에서 5시 59분 사이에 마이페이스 특성인 암멍이를 레벨 25 이상일 때 레벨업을 시켜야 황혼의 루가루암으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하필 이 시간대에 진화라는 것은 당연히 이름이 황혼의 루가루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외에도 황혼의 루가루암은 여러가지 면에서 황혼이란 콘셉트를 적용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한낮의 모습과 비슷하고 갈기는 한밤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는 대신 눈은 다른 두 형태와 달리 초록색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돋이 직후나 해넘이 직전에 녹색빛이 관측되는 녹색 광선이라는 자연현상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또 황혼의 루가루암은 프랑스에서 황혼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관용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양치기들은 개들과 함께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하지만 황혼의 시간대에는 해질녘의 실루엣만 보고 언덕 너머에 있는 것이 양을 지켜주는 개인지 아니면 양을 습격하려는 늑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황혼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착안해 황혼의 루가루암은 인간을 지켜주는 개의 습성을 가져 트레이너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 한낮의 모습과 마음에 안 들면 트레이너의 지시도 무시하는 성질사나운 한밤의 모습이 섞여 평소에는 침착하고 냉정하지만 한번 싸움이 나면 자비 없이 상대를 몰아붙인다는 특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루가루암은 각각의 시간대를 상징하도록 콘셉트가 만들어졌고 진화하는 방법까지 각 시간대별로 나뉘어진 독특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 역시 해당 포켓몬의 콘셉트를 반영해서 독특하게 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5위는 바로 데스연어입니다. 데스연어는 레전드 아르세우스에 처음 등장한 포켓몬으로 백색근의 모습 베스나이가 진화한 포켓몬입니다. 원래 베스나이는 적색근과 청색근의 모습이 존재하고 이 두 가지 포켓몬은 이름도 종족값도 똑같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눈 모양과 지느러미 그리고 빨간 줄과 파란 줄로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이들과 같은 이름의 베스나이가 등장했는데 이 베스나이는 주눅이란 특성을 갖고 있어 이들과 차이가 있지만 특히 줄무늬가 하얀색이라서 백색근의 모습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켓몬 도감에서는 베스나이의 특징을 다수 갖추고 있기에 리전폼인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레전드 아르세우스에 등장하는 베스나이는 백색근의 모습이라고 불리지만 베스나이의 히스이 리전폼이라고 정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형태의 베스나이는 원래 존재하던 베스나이와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전 형태와 달리 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화 방법도 평범하지 않은데요. 그것은 바로 누적 반동 데미지가 294 이상일 때 데스연어로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포켓몬 중 반동 데미지를 누적시켜서 진화를 하는 포켓몬은 데스연어가 유일한데요. 하필 데스연어가 반동 데미지로 진화를 하는 이유는 연어라는 특징을 반영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데스연어는 연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연어는 청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산란기에 자신의 고향을 찾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연어는 하천에서 부화한 뒤 6cm 정도로 자라면 바다로 내려가고 3에서 5년 뒤 성숙하여 강으로 돌아와 산란을 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모천 회기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강력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정도이고 포획자들이 진을 치고 연어를 잡고 있어도 미친 듯이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연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헤엄칠 수 있는 이유는 산란을 위해 민물로 진입하면서 통각을 차단하고 면역 억제를 시작하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헤엄치는 연어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늘이 떨어지고 살이 썩는데도 상류로 헤엄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류로 가다가 죽거나 산란지에 도착을 해도 체력을 전부 소진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연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마치 좀비 물고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연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데스연어는 강의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가혹한 여정에서 쓰러져간 베스나의 무리의 동료들의 원통한 영혼이 빙의하여 진화했다는 설정을 갖게 됐고, 타임 역시 물 단일 타입에서 물 고스트 타입으로 진화하게 됐다는 설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진화 조건 역시 이런 설정을 반영했는데, 하필 데스연어로 진화할 때 필요한 누적 반동 데미지가 294 이상인 이유는 바로 이 구사를 일본어로 읽으면 각각 니, 쿠, 시가 되고, 이것이 일본어로 증오를 뜻하는 니쿠시미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스연어는 강줄기를 거슬러 오르다 죽음을 당한 베스나의 영혼이 빙의의 증오로 가득 차게 돼서 빙의한 영혼과 함께 싸우는 포켓몬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일본 문화와 관련된 콘셉트로 만들어졌고, 진화 방법 역시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4위는 바로 대도각참입니다. 대도각참은 9세대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에 첫 등장한 악 강철 타입의 포켓몬으로 절각참의 새로운 진화체입니다. 원래 절각참은 자만칼에서 진화한 포켓몬으로 그 이후에 진화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최종 진화체인 대도각참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그런데 자만칼에서 레벨이 52만 되면 진화하는 절각참과 달리 대도각참은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됐고, 이 진화 방법은 대도각참의 모티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만칼은 전신이 칼날인 포켓몬으로 상대를 공격할 때 집단으로 공격하는 성향이 있고, 이 자만칼 무리를 이끄는 절각참은 부하들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각참이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이유는 영역을 건 싸움에서 진무리는 이긴 쪽이 흡수되는 잔인한 야생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계속된 싸움 끝에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절각참은 대도각참으로 진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만칼 계열이 이런 설정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일본의 사무라이가 그 모티브이기 때문인데, 마치 다이묘가 사무라이들을 거느리고 목숨을 건 영역 다툼을 하고 농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그 위에 쇼군에게 바치듯이, 절각참은 칼을 두른 자만칼 무리들을 거느리고 치열한 영역 다툼 끝에 대도각참이란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콘셉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콘셉트를 반영해서 대도각참으로 진화하는 독특한 진화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자만칼 무리를 거느린 절각참, 그 중에서 대장의 징표를 지닌 절각참 3마리를 쓰러트린 후 레벨업을 하면 대도각참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각참은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무라이 문화 중 하나였던 도계자의 영향을 받아 도각참이라는 전용기도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 역시 진화하는 방법에 나름의 의미가 있고, 심지어 진화 레벨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3위는 바로 돌핀맨입니다. 돌핀맨은 9세대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맨돌핀에서 진화한 포켓몬입니다. 이름부터 맨돌핀인 게 어이가 없지만, 진화하면 돌핀맨이 되는 성의 없는 네이밍 센스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진화를 하면 가슴에 하트 모양이 생겼다는 차이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서 진화하는 것까지 대충 만든 포켓몬처럼 보입니다. 이딴 포켓몬을 도대체 왜 만든 건지 싶지만, 돌핀맨은 마이티 체인지라는 특성 때문에 교체를 해서 들어갔다 나오면 전설의 포켓몬급으로 강해진 마이티 폼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이 처음 발매된 후 돌핀맨의 진화 방법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유저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평범한 방법으로는 진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한 끝에 어떤 유저에 의해 돌핀맨의 진화 방법이 발견됐었다고 합니다. 돌핀맨으로 진화를 하는 방법은 바로 유니언 서클의 친구와 함께 참여한 다음 레벨 38 이상인 상태에서 레벨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슈퍼맨의 존재의가 적들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슈퍼히어로인 돌핀맨으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필 진화 레벨도 38인 이유도 슈퍼맨 만화책이 처음 발행된 연도인 1938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포켓몬 역사상 이렇게 대놓고 슈퍼맨을 오마주한 포켓몬은 처음이라서 정말 신기한데요.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당시 새롭게 생겨난 시스템을 상징하는 포켓몬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한 진화 방법으로 진화하게끔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2위는 바로 밀로틱입니다. 밀로틱은 3세대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빈티나에서 진화하는 물 단일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밀로틱의 진화 전 포켓몬인 빈티나는 갸라도스로 진화하는 잉어킹과 정말 비슷한데요. 빈티나는 잉어킹만큼 무쓸모까진 아니지만 포켓몬 도감을 살펴보면 날 때부터 지느러미가 너저분하고 볼품없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포켓몬이다. 볼품없는 포켓몬이라고 불리며 연구자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며 잉어킹급으로 팩트 폭행을 당하는 포켓몬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인기도 없고 볼품없는 포켓몬이라서 이름도 빈티나인데 하필 빈티나를 이런 포켓몬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환골탈태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잉어킹의 모티브가 잉어가 폭포로 오르는 노력을 통해 결국 용이 된다는 등용문 설화라면 일루틱은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것처럼 못생겼다고 무시받는 포켓몬이 아름다운 포켓몬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빈티나의 포켓몬도감에서는 대놓고 못생겼다고 했으면서 일루틱은 가장 아름다운 포켓몬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밀로틱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포켓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화 방법 역시 이런 콘셉트를 반영했는데 빈티나에서 밀로틱으로 진화하는 방법은 바로 아름다움 수치를 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켓몬의 정점인 밀로틱으로 만들려면 정말 말 그대로 빈티나를 아름답게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3세대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 생긴 컨디션이란 능력치 중 하나로 컨디션은 근사함, 아름다움, 귀여움, 슬기로움, 강인함으로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컨디션을 올리면 포켓몬 콘테스트에 나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올리려면 강형님 같은 전문가를 데려와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냥 포록이라는 과자를 먹이면 됩니다. 포록은 나무 열매를 블렌더에 넣어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나무 열매의 종류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스낵의 종류가 달라지고 여기서 아름다움을 올릴 수 있는 스낵을 만들어 빈티나에게 먹이고 아름다움을 최대로 올린 뒤 레벨업을 하면 밀로틱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3세대 이후에는 4세대에서도 콘테스트가 존재해 아름다움을 올리는 포핀을 먹여 빈티나를 밀로틱으로 진화시킬 수 있었지만 5세대부터는 콘테스트가 없어져서 이후에는 고운 비늘이란 아이템을 지니게 한 후 통신 교환을 하면 진화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 리메이크 버전인 오메가루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이 발매되면서 다시 콘테스트가 생겨 포켓몬 스낵을 먹이고 아름다움을 최대로 찍은 다음 레벨업을 해서 밀로틱으로 진화하는 방식이 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루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은 밀로틱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포켓몬 게임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포켓몬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기념비적인 포켓몬으로 그 진화 방법 역시 독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1위는 바로 타부자구입니다. 타부자구는 9세대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무려 전국 도감 1000번을 기록하는 포켓몬입니다. 타부자구는 모우령이란 포켓몬에서 진화하는 포켓몬이고 모우령은 상자 안에 있는 상자폼과 걸어다니는 도보폼으로 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상자폼은 실제로 포획할 수 있고 이것으로 타부자구로 진화시킬 수 있지만 도보폼은 말을 걸면 바로 도망가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작으로 진화를 시키려면 이 상자폼이 필요하다 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진화시키려면 도보폼, 정확하게는 도보폼이 주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모우령에서 타부작으로 진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도보폼이 주는 모우령 코인은 999개를 모은 후 레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팔데아 지방 각지에는 도보폼 모우령이 숨어있고 이 도보폼에게 말을 걸면 모우령 코인을 주고 도망갑니다. 또 상자폼 모우령을 쓰러뜨리면 유실물로 모우령 코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우령 코인 999개를 모으는 것이 바로 모우령을 타부작으로 진화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말이 999개지 실제로 해보면 코인을 모으기 정말 어려운데요. 하필 이런 진화 조건을 만든 이유는 포켓몬의 정체성이 모으는 것에 있기 때문에 999개의 모우령 코인은 그동안 만들어진 999마리의 포켓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모우령 코인을 모으면서 999라는 숫자가 정말 크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1000번째를 기록하는 타부자구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그만큼 1000번째 포켓몬인 타부자구가 역사에 남은 대단한 포켓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000번째 포켓몬을 기념한다는 의미와 플레이어가 코인을 힘들게 모아 포켓몬을 얻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트로피처럼 생긴 포켓몬을 만든 것 아닌가 싶네요.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 역시 정말 독특하게 진화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포켓몬고의 출시 이후 본각 게임과의 연동, 나쁘게 말하면 두 게임 다하게 만드는 상술의 끝판왕으로 만든 포켓몬이라서 정말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0위는 바로 멜메탈입니다. 멜메탈은 멜탄에서 진화한 포켓몬으로 포켓몬 최초로 본각 게임이 아닌 포켓몬고에서 최초로 공개된 포켓몬입니다. 1996년에 레드그린 버전이 처음 발매된 이후 모든 포켓몬은 본각 게임으로 처음 등장하고 포켓몬고 같은 외전 게임은 기존에 존재하던 포켓몬들이 순차적으로 풀리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지만 2018년에 포켓몬고에서는 본각 게임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포켓몬이 갑자기 새롭게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몸의 대부분이 액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에서 흡수한 금속을 원료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그리고 매우 천진난만하며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멜탄이라는 포켓몬이었습니다. 당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수수께끼 포켓몬이 필드에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포획을 하려고 보면 전부 메타몽이 변신한 개체여서 버그 포켓몬인 미싱노로 알려진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포켓몬인 멜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 유저들이 멜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됐는데 바로 이상한 상자를 통해 멜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상자 내부에는 고철덩이만 있지만 이것은 멜탄을 구성하는 금속과 성분이 같기 때문에 멜탄을 불러내는 것이 가능해서 이상한 상자만 있으면 멜탄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또 쉽지 않은데 바로 레츠고 피카츄 EV 버전으로 포켓몬고를 연동한 다음 처음 포켓몬을 보내면 이상한 상자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포켓몬고 뿐만 아니라 닌텐도 스위치의 레츠고 피카츄 EV 버전까지 사야 멜탄을 얻을 수 있어 정말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멜탄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멜탄의 진화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었어도 일단 멜탄은 환상의 포켓몬이라고 하는데 역대 환상의 포켓몬 중에서는 진화를 하는 개체가 한 마리도 없었지만 멜탄이 진화체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상의 포켓몬이 진화체가 있다는 것에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멜탄의 진화체는 멜메탈로 설정상으로는 멜탄이 모여서 멜메탈이 되는 것처럼 묘사됐지만 실제 진화 방법은 멜탄을 여러 마리 모아서 합체?는 아니고 멜탄에서 멜메탈로 진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포켓몬고에서 멜탄의 사탕을 400개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켓몬고에서도 일반 포켓몬이 등장하고 이 포켓몬들을 진화시킬 수 있지만 본각 게임과 달리 해당 포켓몬을 잡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탕을 모아서 먹여야 진화가 가능한데 이것처럼 멜탄의 진화 역시 멜탄의 사탕을 모아서 진화를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멜탄의 진화가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본각 게임에서는 멜탄을 멜메탈로 진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탄을 멜멜탈로 진화를 시키려면 오직 포켓몬고에서 진화를 시킨 다음 멜멜탈을 포켓몬 홈을 통해 본각 게임으로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멜멜탈은 포켓몬고에서만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포켓몬 중에서 진화 방법이 포켓몬 사탕밖에 없는 유일한 포켓몬이 됐는데요. 멜멜탈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포켓몬고를 상징하는 포켓몬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놓고 포켓몬고와 본각 게임을 모두 하게끔 유도하는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새로운 진화체계가 생겨나게 되면서 정말 진화 방법이 복잡하게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9위는 바로 베루키 계열입니다. 베루키는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시라소몬과 홍수몬, 카포에라로 진화할 수 있는 격투 단일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1세대 레드그린 버전에서는 원래 시라소몬과 홍수몬이 존재했었지만 시라소몬과 홍수몬은 같은 격투 타입 포켓몬일 뿐 같은 진화체계 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기 포켓몬인 베루키가 만들어지면서 시라소몬과 홍수몬은 베루키에서 진화하는 같은 진화체계로 묶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루키의 진화체로 또 다른 격투 타입 포켓몬인 카포에라까지 생겨나면서 2세대부터는 베루키에서 3마리의 격투 타입 포켓몬으로 진화가 가능한 진화체계가 생겼습니다. 이런 진화 루트는 2세대 당시에 정말 특이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게 3마리의 형태로 진화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3마리의 격투 타입 포켓몬으로 진화시키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천둥의 돌, 물의 돌, 불꽃의 돌에 이은 격투의 돌 같은 게 있나? 뻔하디 뻔한 친밀도 진화? 특정 시간대로 진화?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베루키 계열의 진화 방법은 바로 능력치를 맞추는 것입니다. 베루키가 레벨이 20이 될 때 공격이 방어보다 높으면 시라소몬, 방어가 공격보다 높으면 홍수몬, 공격과 방어가 같으면 카포에라로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시라소몬과 홍수몬의 종족값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시라소몬은 홍수몬보다 공격이 더 높고 홍수몬은 시라소몬보다 방어가 더 높으며 카포에라는 공격과 방어가 95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켓몬에 따라 진화 방법을 잘 나누어서 만들었다. 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진화시키려면 은근히 힘든데 능력치를 신경써서 진화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일단 저장을 한 다음 원하는 포켓몬으로 진화가 안 된다면 도핑약을 먹여서 능력치를 균형있게 맞춰야 원하는 포켓몬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루키 계열이 최근에 만들어진 포켓몬이라면 발차기 기술을 습득한 후 레벨업을 하면 시라소몬, 펀치 계열 기술을 배운 후 레벨업을 하면 홍수몬, 전용기인 트리플킥을 배운 후 레벨업을 하면 카포에라가 되는 식의 방법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신작이 나왔을 때 진화 방법을 바꿔도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능력치를 맞춰서 진화하는 방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진화할 때 특정 포켓몬이 필요한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8위는 바로 만타인입니다. 만타인은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딱 봐도 가오리 포켓몬이라서 물 단일 타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 비행 타입인 포켓몬입니다. 만타인이 물 비행 타입인 이유는 포켓몬 도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바다를 헤엄치다가 스피드가 나기 시작하면 위로 튀어오른 다음 그대로 100m나 활공하기 때문에 비행 타입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타인은 자력으로 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전 머신인 파도 타기는 가능하지만 공중 날기는 배우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비전 머신의 목숨 거는 올드게이머들이 배신감을 느꼈던 포켓몬으로 유명합니다.
만타인이 공중날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또 다른 이유는 만타인의 지느러미에 총어가 붙어있기 때문인데요. 포켓몬스터 스페셜에서도 만타인이 날아다닌 이유는 여러 마리의 총어가 물대포를 쏴줘서 그 추진력으로 날아갔던 것이고, 이런 충격적인 발상을 게임에서도 해보고 싶었던 당시 초딩들은 만타인이 어떻게 해서든 날아가게끔 만들려고 했지만 파도타기와 포포오르기나 열심히 할 뿐 만타인으로 공중날개 같은 건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총어가 만타인에 붙어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먹다 남은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총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빨판상어가 그 모티브이기 때문입니다. 빨판상어는 정갱이목 빨판상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이름에 상어가 들어갔지만 상어류와는 다른 종류인데요. 빨판상어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머리 위에 빨판이 있어 상어나 가오리 같은 대형 어류에 달라붙어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어류가 헤엄을 치다 먹이를 먹으면 찌꺼기가 흘러나올 때 받아먹기 위해 이렇게 달라붙어 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형 어류에 달라붙어서 찌꺼기를 받아먹는 빨판상어를 모티브로 총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어는 그저 기생하려고 만타인에 붙어있을 뿐이고, 만타인은 그런 총어가 달라붙어 있어도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설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어는 그저 먹이를 받아먹으려고 만타인에 붙어있을 뿐 두 포켓몬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서 공중날개를 하려고 총어가 만타인에 붙어있다는 것은 모두 오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4세대 DPTR가 펄기아 버전부터 만타인의 아기 포켓몬인 타만타가 생겨나면서 만타인에게 총어는 필수적인 포켓몬이 돼버렸습니다. 타만타를 만타인으로 진화시키려면 레벨업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바로 타만타와 함께 총어가 파티에 있어야 만타인으로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만타가 만타인이 되기 위해서는 총어가 꼭 필요하게 됐고, 타만타는 또 총어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타만타의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총어와 장난치며 수면을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기 위한 투어가 열린다고 하며 총어 무리에 섞여 헤엄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만타가 총어와 친하다 보니 총어 무리와의 잦은 교류가 진화로 이어지는 것이 밝혀져 타만타가 만타인으로 진화를 할 때 총어가 반드시 필요하게끔 만들어지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만타인의 총어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타만타에서 만타인으로 진화를 할 때 파티에 있는 총어가 없어져서 두 포켓몬이 합체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만타가 만타인으로 진화를 해도 파티에 있던 총어는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진화할 때 갑자기 생겨나는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7위는 바로 껍질몬입니다. 껍질몬은 3세대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토종몬에서 진화를 하는 포켓몬입니다. 토중몬은 매미요충 포켓몬으로 진화를 하면 매미 포켓몬인 아이스크가 되는데, 이때 토중몬이 레벨 20만 되면 아이스크로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중몬이란 포켓몬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만 보면 너무 평범한 진화이고, 아까는 토중몬에서 껍질몬으로 진화한다고 한 것은 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중몬에서 아이스크로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포켓몬인 껍질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토중몬을 진화시킬 때 껍질몬을 얻는 방법은 바로 몬스터볼을 한 개라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파티에 한 자리 이상 남았을 때 토중몬 자리에는 아이스크가, 빈자리에는 껍질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몬은 포켓몬 최초의 1 플러스 1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필 이런 독특한 진화 방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매미유충이 매미가 될 때 껍데기를 남겨놓는 것을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매미유충이 매미가 될 때 껍데기를 놓고 가듯이 토중몬이 아이스크가 될 때 껍데기인 껍질몬을 남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가 만들어질 때 껍질몬이란 포켓몬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라서 껍질몬이 들어갈 몬스터볼과 껍질몬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독특한 진화 조건 때문에 껍질몬에 들어갈 몬스터볼이 정해지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3세대에서는 아이스크와 껍질몬의 몬스터볼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게 만들어져서 몬스터볼이 하나도 없어도 껍질몬이 나올 수 있었지만, 4세대부터 껍질몬은 무조건 몬스터볼에만 들어가게 돼서 다른 종류의 몬스터볼을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종류의 몬스터볼이 있어도 일반 몬스터볼이 한 개라도 없으면 껍질몬이 생겨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4세대부터는 껍질몬이 들어갈 몬스터볼을 다른 종류로 바꾸고 싶어도 일반 몬스터볼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후 8세대 소드실드 버전에 등장한 맥스레이드 배틀에 껍질몬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기서만 유일하게 다른 종류의 몬스터볼로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껍질몬은 트레이너의 의도와 상관없이 몰래 온 손님처럼 주머니에 하나 더 들어온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 역시 몰래 온 손님이 와서 진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6위는 바로 파밀리지입니다. 파밀리지는 9세대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두리지에서 진화한 노말 단일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두리지는 항상 두 마리씩 다니는 포켓몬으로 호흡이 척척 맞는 콤비네이션을 자랑하고 발견한 먹이를 정확히 나눠 먹을 정도로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이 좋은 커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리지는 무성이라서 성별이 없고 한 마리만 다니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에서 깨어날 때도 두리지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진화라 하면 이제 파밀리지가 되는데 이름에서처럼 가족이 된 쥐니까 새로 생긴 식구들은 자식들은 사실 알 수가 없고 가족처럼 보이기는 하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세 마리 폼에서도 세 마리의 관계는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튼 세 마리든 네 마리든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큰 두 마리가 작은 쥐를 지켜준다고 하니 사이는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파밀리 쥐는 도대체 어떻게 진화한 것이길래 갑자기 작은 쥐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두리지에서 파밀리 쥐로 진화하는 방법은 바로 레벨이 25 이상일 때 레벨업을 하면 됩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 평범한데 실제로 진화 조건은 이게 전부라서 어째서 이 영상이 들어와 있는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밀리 쥐의 진화가 독특한 이유는 바로 진화를 할 때 진화 장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리지를 선두에 넣고 야생 포켓몬을 쓰러뜨려서 레벨이 25가 되면 진화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두리지를 선두에 두지 않고 파트에 넣고 다니다가 보면 우연히 진인 포켓몬을 확인하다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두리지가 파밀리지가 된 것을 알아차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두리지를 선두에 두지 않고 진인 포켓몬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이 25가 넘어가면 진화 화면 없이 진화를 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리지를 진인 포켓몬으로 넣고 다니다가 다른 포켓몬이 야생 포켓몬을 쓰러뜨리면서 경험치를 얻게 되는 경우 어느새 파밀리지로 진화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이상한 사탕이나 경험 사탕을 사용해서 레벨을 올려도 진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경험 사탕을 사용해서 레벨이 100이 될 때도 진화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레벨업으로 진화하는 다른 포켓몬들은 레벨이 100이 될 때까지 진화를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탕을 먹였을 때 진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두리지는 레벨 100인 상태에서 이상한 사탕을 먹여도 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사탕을 믿고 한 번에 레벨 100으로 만들면 영영 파밀리지로 진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밀리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숫자를 불리는 쥐의 특징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파밀리지는 진화 화면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독특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랜덤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5위는 바로 개무소입니다. 개무소는 3세대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 첫 등장한 벌레 단일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생긴 것만 보면 캐터피 하이오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무소는 레벨 7의 실쿤과 카스쿤으로 진화체계가 나뉘고 실쿤은 레벨 10의 뷰티플라이, 카스쿤은 레벨 10의 도켈로 진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데기로 진화할지가 정해지면 이게 예쁜 뷰티플라이가 될지 아니면 매력적인 도켈이 될지 정해지는 것이라서 뷰티플라이가 될 줄 알고 개무소 키웠다가 도켈이 되는 것을 보고 운 애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은 개무소가 진화하는 조건을 잘 몰라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포자랄이라고 하더라도 개무소를 뷰티플라이로 아니면 도켈로 마음대로 진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무소를 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개무소에서 실쿤이나 카스쿤으로 진화하는 방법은 바로 완전 랜덤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개무소가 실쿤이나 카스쿤으로 진화하는 원리는 개무소의 개체마다 플레이어의 아이디와 SID를 조합한 PID라는 숫자의 16자리를 10진수로 바꿔 마지막 자리가 0에서 4의 숫자일 때는 실쿤, 5에서 9의 숫자일 때는 카스쿤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알면 개무소가 뭘로 진화할지 예측할 수 있다. 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게임 속에서는 개무소의 PID가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무소가 무엇으로 진화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뷰티플라이를 갖고 싶다면 개무소가 실쿤으로 진화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무소의 개체값을 책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무엇으로 진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팅을 다해서 실종용 뷰티플라이를 만들려고 했다가 최강의 도켈이 생겨버리는 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믹 때문에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는 뷰티플라이를 갖고 싶어하는 NPC가 자신의 개무소가 도켈이 되는 것을 보고 멘붕이 오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에서는 고우가 개무소를 3마리나 잡았지만 모두 카스쿤으로 진화를 해서 절망하는 에피소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개무소를 만든 이유는 초반부터 이전 세대 포켓몬이 많이 등장했던 골드 실버 버전과 달리 3세대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서는 이전 세대 포켓몬과 비슷하지만 다른 포켓몬들을 만들기 위해 캐터피의 역할을 할 포켓몬으로 개무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캐터피 계열은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는 포켓몬으로 포켓몬 게임 속 진화의 개념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포켓몬이었기 때문에 캐터피와 비슷한 개무소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캐터피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루비 사파이어만의 새로운 느낌을 줘야 했기 때문에 개무소를 캐터피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차별점이 바로 랜덤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진화하는 개무소만의 특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처럼 개무소는 포켓몬을 처음 시작하는 유저들을 위해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처음 들었을 때 조금 헷갈릴 정도로 독특한 진화 방법을 가진 포켓몬입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4위는 바로 데스판입니다. 데스판은 8세대 소드실드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가라르 데스마스에서 진화한 포켓몬입니다.
원래 데스마스는 5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에 등장한 포켓몬으로 레벨 34가 되면 데스니칸으로 진화를 하지만 소드 실드 버전에서는 가라르 지방에서만 발견되는 데스마스가 존재하고 이 데스마스가 진화한 것이 바로 데스판입니다. 고스트 단일 타입인 데스마스가 가라르 지방에서는 딴 고스트 타입이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룬스톤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룬스톤은 10세기경 유럽 전역에 만들어진 것으로 룬이 만들어지고 사용된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예언이나 마법적 기능이 있다고 전해지고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룬스톤에는 저주가 새겨져 있어 누구든지 룬스톤을 훼손하면 죽음에 처하는 등의 저주에 걸린다고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라르 데스마스와 그 지나친 데스파는 땅 고스 타입이 됐고 데스마스의 포켓몬 도감에서 강한 원한을 가진 영혼이 고대의 점토판에 깃들어 포켓몬이 되었다고 전해진다고 하며 데스판의 포켓몬 도감에서는 강한 저주를 담아 그린 고대의 그림이 데스마스의 영혼을 흡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묘사됐고 이런 콘셉트를 반영해 독특한 진화 조건도 만들어졌습니다. 데스판의 진화 조건은 바로 49 이상의 누적 데미지를 입은 후 모래먼지 구덩이의 고인돌 아래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필 누적 데미지의 수치가 49인 이유는 49가 죽음과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49일 동안 저승에 머무르며 명부시황 중 7 대왕들에게 최종 심판을 받고 환생한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불교 문화권에서는 49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스트 타입인 데스판의 진화 조건에 49 이상의 누적 데미지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인돌 역시 죽음과 관련이 있고 돌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데스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눈에 띄는 것은 모래먼지 구덩이의 고인돌 아래를 지나가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진화할 때 특정 장소가 필요한 것은 각각 이끼바위와 얼음바위 근처에서 진화하는 리피아와 글레이시아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데스판은 특정 장소를 지나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포켓몬 게임 역사상 유례 없는 진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진화 방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불교의 49제에서 죽은 자가 심판을 받은 후 환생을 하는 것처럼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고인돌을 지나가면 데스판으로 진화를 하게끔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판은 룬스톤이라는 유럽 문화와 49제라는 동양 문화를 합쳐서 만들어진 독특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은 특수한 통신 진화 조건이 필요한 독특한 포켓몬입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3위는 바로 쪼마리아 딱정곤입니다. 쪼마리아 딱정곤은 5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각각 어지리더와 슈바르고로 진화를 하는 벌레 단일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쪼마리는 온몸이 갑옷처럼 생긴 껍질이 있는 포켓몬으로 방어를 할 때 덮개를 닫고 공격을 할 때는 덮개의 틈으로 끈적끈적한 도객을 날린다고 하는데요. 반면 딱정곤은 갑옷 같은 것은 없어서 상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이지만 위험을 느끼면 목에서 산성 액체를 내뿜는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이 두 포켓몬은 같은 벌레 타입이면서 진화를 하면 각각 어지리더와 슈바르고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부류의 포켓몬이거나 공생관계에 있는 포켓몬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딱정곤이 항상 쪼마리를 노린다고 하며 입에서 내뿜는 액체로 쪼마리의 껍질을 녹여서 내용물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너무 잔인하고 두 포켓몬은 원수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화를 할 때는 서로가 필요한 독특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쪼마리와 딱정곤을 진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두 포켓몬을 서로 통신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통신 교환으로 진화하는 포켓몬은 교환하는 포켓몬이 어떤 포켓몬이든지 상관이 없고 몇몇 포켓몬은 특정 도구를 지니게 하는 등의 조건이 있지만 쪼마리와 딱정곤은 이 두 마리를 통신 교환해야지 각각 어지리더와 슈바르고로 진화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포켓몬과 통신 교환을 하면 진화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투구를 쓰고 있는 쪼마리가 투구가 없는 어지리더로 진화를 하고 투구가 없던 딱정곤이 진화를 해서 투구를 쓰고 있는 슈바르고로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쪼마리가 진화를 하면 슈바르고가 되는 줄 알았지만 현실은 반대여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포켓몬 도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슈바르고의 포켓몬 도감에서는 쪼마리의 껍질을 빼앗아 완전히 무장했다. 쪼마리의 껍데기를 몸에 지녀 진화하는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정곤은 쪼마리를 항상 노리고 있고 쪼마리의 껍질을 녹여 내용물만 먹어 치울 정도로 쪼마리의 천적이면서 진화할 때는 껍질을 뺏기까지 하는 무서운 포켓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정곤이 쪼마리의 껍질을 뺏는 게 쪼마리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바로 딱정곤이 껍질을 뺏어서 몸이 가벼워진 쪼마리는 어지리더로 진화를 해서 닌자처럼 재빠른 몸놀림으로 싸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리더는 진화를 해서 종족합 중에서 스피드가 145로 가장 높고 슈바르고는 껍질이 생겨 방어와 특수방어가 105가 됐고 두 개의 창이 생겨 공격이 135로 가장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지리더와 슈바르고가 하필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하게 된 이유는 딱정곤의 모티브가 스카피노투스라는 딱정벌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스카피 노투스는 북미 지역에 사는 딱정벌레로 독특하게 달팽이를 잡아먹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독특한 특징을 반영해서 딱정고는 달팽이 포켓몬인 쪼마리를 잡아먹거나 껍질을 빼서 진화라 하며, 껍질을 뺏긴 쪼마리는 민달팽이가 돼서 어지리드가 된다는 독특한 진화 방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포켓몬 역시 모티브가 되는 어떤 것을 반영해서 만들어져 독특한 진화 방법이 생긴 포켓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2위는 바로 마이핑입니다. 마이핑은 8세대 소드실드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마빌크에서 진화한 페어리 단일 타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빌크는 크림 그 자체인 포켓몬으로 공기 중을 떠도는 달콤한 향기의 성분이 모여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데코레이션을 하면 마이핑이 되고 거다이맥스가 되면 거대한 케이크가 된다는 독특한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핑 머리에 있는 데코레이션은 진화를 할 때 마빌크에게 사탕공예라는 도구를 착용하게 하면 마이핑이 사탕공예를 데코레이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탕공예는 소드실드 버전의 엔진시티나 너클시티의 카페에서 하루 한 번 마스터와의 대결을 통해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사탕공예 획득 확률이 정말 낮아서 원하는 것을 얻기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사탕공예를 얻은 다음 마빌크에게 지니게 하면 이제 진화를 할 준비가 끝났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진화 방법은 휘핑크림이라는 콘셉트를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마빌크에서 마이핑으로 진화하는 방법은 바로 엘스틱으로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휘핑크림을 만들려면 크림을 넣고 거품기로 미친 듯이 돌려 하는 것에서 착안해 마빌크라는 크림을 돌린다는 의미로 캐릭터를 돌려서 마이핑이란 휘핑크림 포켓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포켓몬 진화는 레벨업을 시키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많이 사용됐던 반면, 마이핑의 진화 방법은 특정 커맨드를 입력해서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정말 참신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서 포켓몬의 진화 방법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마이핑으로 진화시킬 때 돌리는 방향과 돌리는 시간, 그리고 어느 시간에 진화를 시키냐에 따라 마이핑의 모습이 바뀐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먼저 밀키 바닐라를 만들려면 낮 시간대의 시계 방향으로 짧게 돌려야 하고, 밀키 루비 모습은 낮에 반시계 방향으로 짧게 2에서 3초 정도 돌리며, 밀키 말차는 밤의 시계 방향으로 짧게, 밀키 민트는 밤의 반시계 방향으로 5초 동안 돌리며, 밀키 레몬은 밤의 시계 방향으로 5초 동안 돌리며, 밀키 솔트는 밤의 반시계 방향으로 짧게, 루비 믹스는 낮에 반시계 방향으로 5초 동안, 캐러멜 믹스는 낮에 시계 방향으로 5초 동안, 트리플 믹스는 일몰 시간대인 19시에서 19시 59분 사이에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고 10초 동안 돌리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진화 방법을 앞으로 발매될 신작 게임에도 방영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핑은 아쉽게도 이번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캐릭터를 돌리는 모션은 가능하고, 앞으로 발매될 DLC인 제로의 비보에서 마이핑이 풀리는 것이 예고됐기 때문에 소드실드 버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핑을 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마이핑은 독특한 진화 방법을 통해 여러가지 폼을 만들 수 있는 독특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독특한 진화 방법 1위를 차지한 이 포켓몬은 마이핑의 진화 방법을 뛰어넘어 모든 포켓몬 중에서 가장 독특한 진화 방법으로 손꼽히고 있어 아직도 포켓몬 유저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역대 가장 독특하게 진화하는 포켓몬 1위를 차지한 포켓몬은 바로 칼라마네로입니다. 칼라마네로는 6세대 XY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오케이징에서 진화한 악 에스퍼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오케이징 계열은 오징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져 당연히 물타입인 포켓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생뚱맞게 악 에스퍼 타입이라는 특징이 있고, 전체 포켓몬 중에서 후파와 함께 유일한 타입 조합을 갖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칼라마네로가 악 에스퍼 타입인 이유는 생긴 것만 봐도 악독하게 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체면수를 걸어서 조종하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오케이징은 똑바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라마네로는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두 포켓몬이 정말 같은 진화체계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처럼 두 포켓몬은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은 독특한 콘셉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진화 방법도 이런 콘셉트를 살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징을 칼라마네로로 진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게임기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케이징이 처음 등장한 XY 버전은 닌텐도 3DS로 플레이해야 하는데, 오케이징을 진화시키려면 레벨이 30이 됐을 때 닌텐도 3DS를 거꾸로 들고 있으면 진화 화면으로 넘어가 오징어 지느러미로 서 있는 칼라마네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닌텐도 3DS에는 자이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게임기를 돌리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 게임기의 발전으로 이런 독특한 진화 방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게임기를 돌려서 포켓몬을 진화시킨다는 독특한 진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은 디렉터인 오오모리 시게루였다고 하며, 오케이징과 칼라마네로의 디자인과 오징어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콘셉트를 만든 것은 일러스트레이터인 아리가 히토시라고 합니다.
하필 이런 콘셉트를 만들게 된 이유는 오징어 그림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랬다는데요. 오징어의 머리는 눈을 기준으로 기다란 것이 머리이고 그 아래에 다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징어 해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다란 부분이 몸통이고 그 위에 눈과 다리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꾸로 된 것일 수도 있고 오징어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원래 위치라고 굳이 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속을 자유자재로 헤엄치기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구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살려서 오케이징 계열은 진화라 하면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디자인됐고 기술을 사용할 때도 거꾸로 돌기도 하며 상대와 지닌 물건을 바꾸는 바꿔치기, 상대에게 걸려있는 모든 능력 변화를 반대로 만드는 뒤집어 엎기 등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특성 역시 스탯의 랭크 변화를 뒤집는 심술꾸러기란 특성을 갖게 됐으며 게임기를 돌려서 포켓몬을 진화시킨다는 독특한 진화 방법까지 만들어지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독특한 진화 방법을 가진 포켓몬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두 하나같이 해당 포켓몬의 콘셉트를 충실히 살리기 위해 독특한 진화 방법이 채택됐고 게임기의 진화에 따라 진화 방법도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독특한 콘셉트의 포켓몬이 나오고 또 어떤 생각지도 못한 독특한 진화 방법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